해주신 우리 개혁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준비의 사랑이에요. 준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준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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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 진해졌고 우리들의 함성은 더욱 높아졌고 주민의 기반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민의가 우리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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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여러분들 목청이 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사람인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혁표가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들 마음이 널리 널리 퍼지지 않을까 답답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여러분들도 좀 우라통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밖에서 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하나 둘씩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떠나가고 우리 엄마는 왜 안 오지? 그럴 때 나타난 엄마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엄마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지쳤는데도 말은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안 지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분들 봤으래도 결코 지치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남들이 타박을 해도 더 강해집니다. 개혁하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불편하다, 개혁이 시끄럽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진 것이 많고 뺏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냉혈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짚어내고 이걸 고쳐야지만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꼴을 죽어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는 겁니다. 개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미스박한 마음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 끌고 가고 또 누군가 뒷받침 맞춰주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 이 개혁의 대장정은 결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완수해 내겠습니다. 1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미애가 아니라고 다시 절망하고 집에 가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네! 우리 함께 할 거죠? 네! 이재명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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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기 주민의 자기 서울시장 주민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주민의 잠시만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은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달리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함께 갈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준비.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감사합니다. 주미의 주미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미의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고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에 참여하여 지지자들의 마음을 미래에 홀릭하고자 매력으로 좋은 봉사자들이 충무당당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영원히 지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준비해 축하합니다. 준비해 준비해 자 우리 청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청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대검 박명님 대검 장관 가자.